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10분 동안 문장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분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아보고 자신감도 쌓아보는 시간이죠. We're gonna build up your confidence. 자, 오늘은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Let's go for this.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이건 또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에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야. 그게 핵심 역할을 한다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지구 이야기, 그렇죠? 네, 깨끗하게 뭔가 하자라는 뜻으로요. 저희가 그 재활용품에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뭐의 어떤 역할을 해. 물론 이거 한국말로도요. 발음이 역할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게 아니고 역할이죠. 역할. 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play a role. 어떤 역할을 play 하다라고 해서 play a role in 다음에 동작이 나오면 ing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면 또 다른 네,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Okay, let's give it another try. 3, 2, 1 Try it out, step 1 보세요 너의 행동이 그것을 정화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니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야 깨끗하게 만드는데 네 행동이 필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행동, 내가 하는 행동 예, 바로 your ac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your action, 그 다음에 plays a role. 그런데 이때 주된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major role처럼 major, M-A-J-O-R. 우리 major league 할 때 그 major예요. 그거 하나만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정화하다는 물론 purify란 단어를 먼저 떠올리신 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쉬운 단어 대신 어려운 단어를 쓰시고 계신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Cleaning it. 아시겠죠? 그래서 Your action plays a major role in cleaning it. 아시겠죠? 내 표가 그것을 바꾸는 일에 핵심 부분을 담당한다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다. 그래서 role, 역할 대신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바로 part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어요. Your vote, 당신의 한 표가 그것을 바꾸는데. 그러면 in changing it.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plays, 그 다음에 핵심이니까, 그렇죠. 바로 key role, key par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key part 이렇게 되겠죠. Your vote plays a key part in changing it. 됐고요. 맨 마지막에 너가 좋은 생각 있잖아. 그 좋은 생각이 거기서 결정적인 혹은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라고 해서요. 결정적인 것은 뭐 important, essential 아니면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crucial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예, your idea played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A crucial role 아니면 crucial part in it. role이나 part는 섞어 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맨 처음에는요. 쉬운 요리 재료로 요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요리를 할 때 다른 재료를 쓰는 것들이 나름대로 더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crucial도 집어넣어드리고 valuable 예, 이런 것들도 넣어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your turn time 가보겠습니다. 네, 행동이 그것을 정화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니까 your turn. 맞습니다. Your action plays a key role 아니면 your action plays a major role in
cleaning it. 무엇인가를 갖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하는데 라고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똑같습니다. part만 달라졌어요. 자, 내 표가, 당신의 한 표가 그것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your turn. 맞습니다. Your vote plays a key part in changing it.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에 좋은 생각, 묘안이 아주 소중한 역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역할, crucial 한번 써보세요. 자, your turn. 맞습니다. 그래서 crucial or valuable role in it까지 됐습니다. Step 2. 바로 행동하는 것이 지구를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니까 꼭 기억해. 그래서 바로, 그렇죠? 행동을 바로 하는 게 taking action이에요. Take action.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taking action now. 지금 바로 하는 행동이 plays a,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주된 역할은 major role. 그래서 plays a major role. 그 다음에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그 다음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얘기니까 바로 in keeping the earth, 그렇죠. 아니면 making the earth, 그렇죠. 이게 만드는 거면 making이고요. 계속, 그런데 계속 유지하는 거면 keeping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clean and safe. safe and clean 다 좋습니다. 그래서 safe and clean. 됐죠? 자, 그 다음에 taking action now plays a major role in making the earth safe and clean. 참고로 earth를 대문자로 쓰실 때만 지구란 뜻이 됩니다. 됐죠? 자, 아닌 경우에는 뭐 땅이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흙이란 뜻도 있고, 예, 그런 뜻이 있으니까. 당신의 한 표가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Your vote잖아요. Your vote. 예,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important, 아니면 key, major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plays a significant part. significant가 important보다 뜻은 살짝 다르지만 이건 의미심장한이란 뜻이잖아요. 자, 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keeping our society. 우리의 사회를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fair, 공정하게. 그리고 똑같이, 네모 반듯하게.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fair and squa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게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아주 벗어나는 것이 없이 공정하게.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생각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어떤 생각을 의지하거나 신봉하건 간에. 그렇죠? 자, 좋습니다. Coming up, try it again. 원인이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바로 행동하는 것이 지구를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니까. 자, 그렇다면 B는 당연하지, 더 나은 곳을 만들어 보자고. 가볼까요? 맞습니다. Taking action now plays a major role in making the earth safe and clean. 그랬더니 바로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absolutely. 그렇죠? 자, let's make it a better pla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lead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아, 저희 프로그램은요, ebse.co.kr 아니면은 EBSE 모바일 앱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여러분, thanks a lot. Bye!